네, 문제 한 프로밖에 해보세요. 자, 244쪽. 4쪽에 8번 문제. 네, 보세요. 1년도 초에 32만에 구입한 비문대 연수 학계법에 따라 강가상을 해왔다. 2년 말에 강가 누계 얼마냐 묻죠, 그죠? 잔액 누계 얼마냐 이 말입니다. 잔액 금액 얼마냐 이 말이죠. 내 연수는 5년이고 잔용가제 2만 원이다. 무슨 법입니까? 연수학계법. 자, 이식에 대입하면 되죠. 대입합니다. 그럼 지도원가 32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얼마죠? 예, 2만 원 곱하기 내용에서 5년이죠, 그죠? 5면은 자 우리 방금 했으니까 더하면 15죠, 그죠? 1차 연도는 15분의 5, 2차는 15분의 3, 4, 3, 2, 1 들어가는데 지금 합계가 15죠. 누계라 그랬으니까 1년도 초에 구입한 2년 말까지 후기니까 1차, 2차잖아, 그죠? 5 더하기 4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2차 연도 강가상각비를 물었다면 그냥 15분의 4가 되죠. 누계니까 이래죠. 3년분 누계라면 이래 되겠죠. 5, 4, 3.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이거 얼마고요? 요거 하면 3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0, 28만 원, 18만 원. 정답. 답. 18만 원이다. 그죠? 예. 예, 이래 보면 되고. 예. 다음에 뒤로 가서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예, 14번 문제 한번 보세요. 14번. 14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취득원가 500만 원. 내용연수는 5년. 연수학계법. 잔존가치는 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에 팔았다. 처분손익 얼마인가 묻습니다. 자, 처분손익 물을 때 우리 조금 전에 모양 하나, 그죠? 이렇게. 자, 보세요. 취득원가에다가 강가 누계를 빼면은 이게 장부죠. 이걸 처분했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취득원가는 얼마죠? 예, 500만 원입니다, 그죠? 500만 원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습니까? 25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강간 누계. 그죠? 무슨 법? 예, 연수학예법입니다.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럼 또 계산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공식 그대로 대입합니다. 취득원가 5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50만 원 곱하기. 네, 5년이니까 더 아마 15잖아. 학계는. 그죠? 몇년 지났습니까? 보세요. 1, 2년 말이니까 2년 지났네. 1년하고 2년도 말. 2년. 그러면은 5, 4 하니까 9가 나왔다. 그죠? 얼마죠? 예, 270만 원. 나오겠네. 그죠? 270만 원. 예, 그럼 이 감가 누계가 27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에서 270만 원 차감하고 나면 230만 원이죠. 230만 원짜리 열에 팔았다. 이익 얼마? 20만 원. 정답. 답이죠. 그죠? 아시죠? 그죠? 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말하면은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이게 나왔던 문제니까. 예, 자, 아시겠죠? 그죠? 우리 방금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하고 예, 15분에 2년분 했잖아. 그죠? 이게 나왔죠. 그러면 이때 이 문제에서 누계가 270만 원인데, 요 취득원가 구해보세요. 이름 물었습니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예, 또 여러분들도 옛날 생각나죠. 그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를 많이 안 다뤄봤잖아. 오랜 세월 동안 그죠. 물론 이제 다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간혹 대부분 안 다뤄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아, 이거 좀또 헷갈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X 마이너스, 일단 식은 만들었잖아, 그죠? 만들면은 그게 한 번, 그 보면 이제 답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오지 선다니까. 아, 1번에 예를 들어서 뭐 1번의 답이 여기에 뭐 300만 원, 2번에 400만 원, 3번에 5만 원 있으면은 그 답을 이제 대입하면 돼요, 답을. 답을 대입해가지고 이거 계산해가, 이게 나오면 되지 뭐. 그죠? 시간이 좀 걸린다. 그건 할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라도 다 맞아야죠. 알겠죠? 예, 그래 하시고. 이제 조금 내가 옛날에 한 풀을 봤는데 하시는 분은 보세요. 일하시면 되죠. 그죠? 이거 전체를 우리가 이래 보고, 예, 하면은 요걸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곱하기 넘으면 뭐 되죠? 나누기 되잖아. 그죠? 여기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넘어가게 되면 곱하기. 이참 이게 나누기 되잖아요. 나누기 15분의 9가 되니까 곱하기 9분의 15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X-50만이나 이 숫자는 270만 곱하기 9분의 15가 되니까 이게 약분이 되니까 그죠? 450만 나오죠. 그럼 얼마에서 50만 원 빼니까 이거 나왔으니까 답은 얼마? 500만 원이잖아. 이런 식으로 대운 다풀수 있겠죠? 얘는 푸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대응하면 된다. 답을 대입하자. 알겠죠? 그래 푸셔도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요래하시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전에 공식을 요네 가지 공식 했잖아. 그죠? 요네 가지 공식이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개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세 개를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요걸 묶어서 우리는 무슨 법? 예. 체감잔해법 또는 가속상각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가속도 본다 그죠? 떨어질수록 커진다 이래가 가속 가속상각법이라 하기도 하는데 체감잔해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있고 그다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게 뭐죠? 생산량 비례법. 그뭐 시기나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산량 비례법이라 하는 거 이겁니다. 보세요. 똑같습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뭐, 생산 비례법이잖아, 그죠? 예. 총실.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총분의 실. 실총. 총분의 실. 총 생산할 수 있는 우리가 예상되는 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죠. 총분의 실제다. 전체분에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 요거 캔 거,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거만큼 상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생산, 작업시간 비례법이다. 그러면은 총 작업시간분의 실제 작업시간이 됩니다. 작업시간 비례법 하면은 총 작업시간분의 실제 작업시간. 생산량 비례법은 총 생산량분의 실제 생산량. 자, 요 문제가 그게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예, 17번 문제입니다. 17번. 태백에서는 지질 검사를 한 결과 100만 톤의 채굴 가능한 매장량을 가진 광산을 300만 원에 샀고 폐광우 부지가 10만, 이게 잔존 가치죠. 그죠? 그리고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0만 원의 시설비를 지출했다. 20만 톤이 채굴되어 10만 톤이 매각되었다. 이 자산에 대한 상각액 얼마인가? 뭐이 상각액 바로 감가상각액. 알겠죠? 상각. 가치 감소가 얼마냐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취득원가 얼마일까요? 이 문제 자, 그거 지금 폐광 얼마 주고 샀습니까? 300만 주고 샀죠. 그죠? 근데 300만 원 하면 틀립니다. 왜? 거기에 보면은 준비하는 과정에 60만 원 시설비도 지출됐잖아. 그러면 취득원가 얼마? 360만 원이죠. 이 지도인가다 그죠? 마이너스 잔존 가치 얼마죠? 예, 10만 원. 됐죠, 그죠? 곱하기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 알겠죠? 총분의 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총 매장량은 몇 톤이죠? 100만 톤이잖아, 그죠? 100만 톤.
요번에 캔게 얼마죠? 20만 톤 생산했죠. 그러면총100만분의20만톤채굴했다총100만톤분의실제채굴한거는20만톤이다요거는결국100만분의20인가5분의1되겠네그죠요게350만원5분의1하니까답은70만원이다정답이렇게아시겠죠70만원이다이렇게다음에예19번은감가상각비가그차익이똑같은걸연수학계법입니다연수학계법알겠죠예차익이똑같이아까왜요차익보면3만기억하시는지모르겠는데3만원2만4천원18천원만10천원이나오는감가상각비가1차연도부터요거요계산제가예상예문제했잖아그죠요게6천원이잖아차이가6천원이죠그죠6천원이고6천원이다6천원알겠죠감가상각비의차익이동일한거는연수학계법입니다근데이문제를가지고어떤이제수험생이이의제기를했습니다증액법도차이가안갔나요증액법은만약18,000원이죠그죠1차연도18,000원2차도18,000원3차도18,000원4차도18,000원18,000원이잖아그죠그러면은차이가제로잖아이게제로제로그럼이것도말은되죠 그죠차익이동일이차익이동일한게아니고차익이없는거죠그죠이거는정답을인정안해줬습니다아시죠요차익이일정한거는뭐다연수학계법입니다알겠죠20번문장풀어볼까요20번예기계를취득하고기계를샀네그죠그대가로57만원을지불했다내용연수는10년잔여가2만원이다증액법에의한3년도감가상각비얼마고물었습니다증액법은1년도나2년도나3년도나4년도나5년똑같습니다매년거죠그게감가상각비증액법이잖아요똑같습니다그래서그러니취득원가는57만원잔존가치는2만원내용연수는몇년10년그죠나름되잖아요취득원가57만원잔존가치2만원나누기10빼면50원나누면5만5천원답이죠그죠 예. 예다음에22번한번볼까요22번한번풀어보세요취득원가6천만원잔존가치500만원내용은10년이다증액법으로상가하면4년말에유행해선장부금액얼마고물었습니다지금묻는게뭐죠이거묻잖아그죠취득원가가문제에서지금취득원가가6천만원이다여기에감가상각누계를빼고나면은이게장부인데이거얼마고묻고있죠이거계산하면되겠네요그죠그러면은예지금현재1년에취득원가6천만원인데잔존가치500만원이죠내용은10년입니다그러면은550만원이죠1년에550만원인데몇년이경과했습니까4년말이죠4년그럼2200만원3800만원자네답아시겠죠그죠예다음23번문제원가100만원의기계를정률법에의하여상가한다정률법입니다3차연도말에감가상가액얼마냐이때정률은 20% 라그랬습니다회계기간1년이다그러면은정률법그랬잖아그죠1차연도2차연도3차연도에감가상각액얼마냐묻죠정률법식이뭡니까미상가액곱하기정률이다그죠미상가액정률이거는주어지잖아그러면은1차연도는100만원이100만원의몇 %20% 0.2
20만 원. 그죠? 그러면은 이 차이는 어떻게 되죠? 요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되죠? 80만 원. 이 80만 원에 0.2 하니까 16만 원. 그럼 삼성 요것도 빼면 되잖아. 그죠? 64만 원. 곱하기 20%. 12만 8천 원. 아시겠죠? 근데 묻는 말 잡아야 돼요. 이 삼천도 말에 감가 상각이 얼마냐 물었는데, 혹시 문제가 삼천도 말에 감가 상각 누계액 얼마냐, 이거 다 대줘야 되죠. 누계액은. 그렇죠. 예, 항상 묻는 말 잘 예, 보셔야 되고. 24번 문제. 감가 상각 초기에 있어서 증액법 대신에 정률법을 사용한다면 효과 이런 물었습니다. 자, 크기 비교잖아, 그죠? 아까 우리 크기 비교 해봤잖아. 감가 상각비는, 자, 보세요. 증액법은 일정하고, 증액법은 1 되잖아. 이게 증액법이죠, 그죠? 체감잔액법. 그러면은, 초기에 있어서, 초기에요, 초기에요, 초기에. 이 초기에 있어서, 이거 대신에 이걸 한다면은, 요거 대신에 이 방법을 한다면은, 감가 상각비는 커지고, 그죠? 감가 상각비는 커지고, 강화사 커지면 작물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다. 그죠? 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강가 상각비는 커지고, 작물은, 아, 이익도 물었네. 강화사 커지면 이익은 또 작아지죠. 강화사 배가 커지고, 작물은 적어지고, 강화사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고, 지금 요거 두 개 물었네. 그죠? 이익은 작아지고, 작물도 작아진다. 1번 정답. 다음, 25번. 취득원가 10만원, 잔존가치가 만원, 내용서 5년의 유행자산을 연수학계법으로 3년간 상각한다. 3차연도의 상각비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연수학계법입니다. 그러면은 10만원에다가 잔존가치 얼마? 만원이죠. 그죠? 곱하기. 취득원가 10만원, 잔존가치 만원 뺐습니다. 그죠? 곱하기. 지금 5년이니까 이제 봐야 되죠. 5년이면은 1부터 5다음 얼마? 15잖아. 그죠? 누계 15가 나왔잖아. 지금 3년간 했을 때 3차 연도에 강화상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5, 4, 3, 요거 얼마고, 3, 3, 요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만약에 3차 연도에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냐 물었다면 5, 4, 3을 더해야 되죠. 12가 돼야 됩니다. 항상 묻는 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3,000도의 감가상각비를 물어서는 15분에 삼아야 되죠. 그럼 여기 얼마? 예, 9만 원이니까 하면 18,000 나오겠네. 정답, 그죠? 18,000이다. 그 다음에 26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X1년 7월 1일에, 아, 이 문제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 이 문제는 어려운데, 예, 일단 그래도 나왔으니까 제가 풀겠습니다. 우리가 연수학계법 문제인데, 7월 1일에 6천여만 원 비품을 구입했고, 이 비품은 200만 원의 잔존가치를 갖는다. 5년간 상가한다면, 2005년도 12월 말에 비품강화 상각비가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예. 요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아, 요런 모양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26번 문제. 이건 어렵다, 그죠? 네,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7월 1일 날, 보세요. 2001년도, 여기에. 이 사잖아, 그죠? 여기 7월 1일. 그러면은, 이게 1년 되려 하면 이게 되잖아, 그죠? 2006월 30일 되죠? 아마 똑같이 하기. 하루 이틀 관계 없으니까, 7월 1일. 요거는 2년도, 그죠? 요거는 3년도 7월 1일. 요거는 4년도 7월 1일. 이게 5년도 7월 1일. 이거는 6년도 7월 1일. 막 이래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이래 됐는데, 그죠? 이때 샀잖아. 1년도 7월 1일을 샀는데, 지금, 우리는 취득일로부터, 그죠? 요 날, 요게 1년도, 요 2년, 3년, 4년, 5년 되죠, 그죠? 5년 되는데, 이게 총, 5년이잖아, 그죠? 요게
15분의 5가 되잖아. 15니까 1차 연도니까 그죠. 요건 얼마? 15분의 4가 되죠. 요건 15분의 3이죠. 15분의 2죠. 15분의 1이죠. 그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묻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게 묻는 말이 2005년 12월 말, 2005년도,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요게 12월 달 끝나잖아. 요게 7월 1일이고, 지금 요게 12월 달이잖아. 그죠? 12월. 요게 12월 말, 12월 말, 12월 말인데, 지금 2005년, 요게, 그죠?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고, 이런 묻는 거다. 여기까지, 요거 묻는, 요거. 묻는 게, 예, 잘리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15분의 2가 되고, 요거는 뭐가 되죠? 15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죠? 이 나눠져야 되죠. 15분의 2와 15분의 1이 요 맞지, 기간이 나눠지잖아. 그죠? 요게 결국은 반 되겠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취득이 얼마죠? 예, 6천만 원이네. 6천만 원에, 맞습니까? 아, 6,200만 원이네. 요 6,200만 원에 잔존가치 200만 원이죠, 그죠? 이렇게 15분의 2에, 요게 2분의 1. 반, 6개월이니까 2분의 1. 요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죠? 요게 15분의 2. 요거 15분의 1이니까, 요게. 우리가 지금 7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인데, 1월 1일부터 10월 말 모르니까, 여기 반 나눠져 버렸잖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냐 하면은, 428하고, 400만 나옵니까? 맞네. 400만원, 200만원. 이게 400만원이고, 이 200만원이니까 학기 얼마? 600만원. 정답. 예. 요래 되는 겁니다. 아, 요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는 되죠, 그죠? 결국은, 요렇게 여기 나눠졌다, 그죠? 요까지, 여기까지 묻다 보면, 요만큼은 15분의 2가 되고, 요만큼 15분의 1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요런 모양 문제다. 다음에 27번도 하겠습니다. 보세요. 27번. A사가 제조 활동을 위하여 기계를 취득했다. 예. 그 기계의 내용 연수는 5년이다. 그죠? 잔존가치는 5천 원입니다. 강화세가 2만 원이다. 취득 얼마? 아, 이 문제는 일단 식을 만들어 볼게요. 연수학의 법입니다. 그죠? 식을 만들어 볼 테니까 보세요.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잔존가치를 5천 원이네. 그죠? 곱하기. 지금 내가 5년입니다. 5이면 15죠? 5년인데 1년도에 취득했다. 3도에 강화상각비가 2만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1년도에 취득했다. 3도에 1년도, 2년도, 3도잖아. 5, 4, 3. 그죠? 5, 4, 3. 아시겠죠? 3이 2만이다. 이 말이죠. X 구해봐라. 그, 이거는, 저, 1번에 10만원 대입하면 돼요. 10만원 대입하고, 계산하면 이거 나오면 되잖아. 그죠? 그래 풀면 되고, 아니면 이걸 또, 자, 우리 아까 하던 식대로 한다면은, 보세요. X 마이너스 5천원은, 그죠? 요 2만원에다가, 나누기 이거잖아. 곱하기를 하면은, 부모 본데 또 바뀌죠, 그죠? 이렇게. 응? 예. 여기 10만원 나옵니다. 5천원 빼면 10만원, 이건 10만 5천원 되겠네요. 그죠? 예, 정답. 이런 식으로. 그걸 바로 구해도 되고, 예. 예, 이번에 28번입니다. 28번 문제. 1년도 1월 1일에 5만원에 구입했다. 잔존가치가 2,000원이다, 그죠? 10년간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 출시시고, 강화한다. 이때 2년도 기록해야 될 강화세가 얼마고. 그 이중체감법이라는 거는, 미상가에다가 정률인데, 요 정률을 우리가 구한다, 그죠? 연수분의 2. 이중체감법이다, 그죠? 아시겠죠? 연수분의 2.
그럼 이게 지금 이중 재화법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 취득 원가가 5만 원이죠. 5만 원 마이너스 자 2천 원이잖아. 곱하기 10년입니다, 그죠? 10년이면 보세요. 1, 2 해서 8, 9, 10 하니까 55죠. 합계 55다, 그죠? 55분의 지금 요게 지금 2년도입니다. 2년도 1, 2 이거잖아. 2, 9죠? 2년, 10년간 하는데 2년도 얼마 전 물었으니까 10분의 1차, 2차니까 9 얼마고 이 말이죠. 응? 응. 그러면은 5만 원 마이너스 아이고 이거 뭡니까? 지금 아이고 제가 연수학급을 했네. 잘못했네. 저는 지금 연수학급을 했습니다. 그죠? 무슨 법이죠? 이중체감법이네, 그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틀렸네. 연수학계법이 아니고 이건 이중체감법이나 보세요. 여기다가 곱하기 지금 10년이잖아, 그죠? 10분의 이중체감 2죠? 2니까 몇 프로? 0.2가 나왔네. 0.2 몇 프로? 20%잖아. 요 대용하면 되죠. 0.2 밥 3억 8천원 그러니까 만 얼마 나오죠? 예. 이게 얼마죠? 5만 원에서 2천원 아이고, 제가 하나 또 착각했다. 하나 조심할까. 보세요. 미상각액에다가 정률이잖아, 그죠? 미상각액에다가, 이거는 빼면 안 됩니다. 이거. 취득원가에다 바로 빼야 돼요. 예? 잔존가치는 아닙니다. 상각 아닌 거니까. 미상각액 하는 거는 취득원가를 이야기한다. 알겠죠? 예, 거기 하나 체크하세요. 미상각액 하는 거는, 요거는 1차는 취득원가입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 상각 비두 개를 뺀걸 뭐라느냐 미상각이라 하는 거지 잔존가치를 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5만 원에다가 20 하니까 얼마 만원 나오죠, 그죠? 만 원, 예, 만 원인데 지금 여기 만원 나왔네, 그죠? 맞죠, 그죠? 맞고, 그러면 이제 2차 연도는 5만 원씩도 이거 빼야 되잖아. 4만 원이죠. 4만 원에 20%니까 8천 원. 요금 물으니까 정답. 그죠? 8천 원. 됐죠? 그죠? 다음 29번 보세요. 내용 연수 5년이다.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1차 연도의 당기 순이익의 크기다. 이익의 크기 물었네. 그죠? 이익의 크기. 자, 우리가 요큰좀 기억하세요. 암기 요 이런 거 보면 좀 암기하기 좋죠, 그죠? 감가 상각비의 크기는 이정년 그랬습니다. 이정년 그랬죠. 이정년 혹시 여러분들과 이정현이라고 기억납니까? 가수 과거에 부채 들고 왜 박구역하는 왜 노래 부르는 가수 있잖아요. 이정년 그걸 좀 기억하세요. 이정년 그 이정년.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정의법이다. 요게 감가 상각비.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항상. 제목. 지금 무능이 뭐죠? 이익이 크게 모였잖아. 감가 상각비는 비용이 크면 이익은 작아지지. 그죠? 반대. 알겠죠? 찾으면 되죠, 그죠? 반대. 예. 그 반대 차는 뭐죠? 그렇죠. 2번이 제일 맞겠네요, 그죠? 예. 자산이 커지면은 이익도 커지죠. 커집니다. 그럼 부채가 커지면 이익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 커집니다. 예, 부채가 커지면 이익 작아집니다. 그럼 수익이 커졌다. 수익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죠. 아셨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커집니다. 수익이 커지면 이익 커지죠. 자산과 수익은 비례하잖아. 부채와 비용도 비례하죠. 부채가 커지거나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집니다.
아시겠죠? 예,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아까 기억하실 거.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은 어떻게 되고? 커지고. 그죠? 같이 기억하세요.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은 커지고. 매출원가가 커지면은 요거는 이익은 작아지더라. 반대로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요거는 같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뒤에 보면 이제, 32번 문제. 32번, 37번, 38번 세 문제 나와 있네. 그죠? 요 세 문제.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32번 그리고 예 37번 그리고 38번 세 문제. 예. 저건 뭐 구합니까? 저건 선 구하네. 그죠? 그러면 보세요. 7원가에다가 강간 우계 빼고 나면 장부다. 요 장부 얼마에 팔았다. 요 식이면 되죠. 그죠? 예. 알겠죠. 그죠? 37도 마찬가지. 7원가 강간 우계 빼고 나면 장부 얼마에 팔았다. 처분. 주어질 겁니다. 예. 마찬가지. 이것도. 7원가 강간 우계 요거 빼고 나면 장부 요거 얼마에 팔았다. 처분. 예, 하나 하겠습니다. 32번 보세요. 32번. 예. 100만원 샀습니다. 비용 20만원 들어갔죠. 비용 플러스 해야 되죠. 120만원 주고 샀다. 120만원 샀다가 80만원 팔았다. 이 문제잖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자, 무슨 법이죠? 정액법. 말이 없어도 정액법입니다. 그죠? 예. 말은 좀 정액법. 시험에는 방법이 나옵니다. 120만원 마이너스 10%, 120만원 마이너스 10%, 12만원 나누기 몇 년? 10년. 예. 얼마나, 10만 8천 나오네. 그죠? 몇 년 지났습니까? 몇 년 지났죠? 1년, 2년, 3초에 팔았으면 2년 지났네. 21만 6천 원. 뭐 120만원에서 1,6 파니까 98만 4천 원.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손해봤네요. 18만 4천 원 손해봤다. 답이죠. 예. 다음. 30, 예. 7번. 얼마 주고 샀습니까? 40만원 주고 샀다. 샀다가 얼마에 팔았죠? 15만원에 팔았다.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예. 정액법입니다. 암산합니다. 40만원 만에 4만원 나누기 4하니까 9만원. 1년에 9만원입니다. 1년에 9만원인데 2년 6개월이죠. 1년에 9만원씩 2년 6개월은 2점 얼마 한다? 5. 3년 6개월은 3.5. 알겠죠? 얼마? 예. 20만 5천원. 나왔네. 얼마? 17만 5천. 요걸 요래 팔았다. 손해봤네. 얼마? 2만, 2만 5천 원 손실. 정답. 그죠? 마지막 38번 문제. 80만 원 주고 샀다. 예, 요거 80만 원 주고 샀네. 샀다가 팔았습니다. 얼마에? 65만 원. 예, 얼마? 누계. 이것도 무슨 법? 정액법이네. 암산. 80만원 빼기 8만원, 72만원입니다. 그죠? 1년 나눠버리면 얼마? 7만 2천원이죠. 1년에 7만 2천원씩. 몇 년 지났습니까? 7월 2일, 8월 1일,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1일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하니까 3년 6개월이잖아. 3.5. 그죠? 요 계산 얼마? 3,720원 하니까 25만 2천 원. 계산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80만 주고 빼니까 얼마죠? 예. 54만 8천 원.
요걸 요래 팔았다. 그죠? 얼마? 이익 남았네. 얼마? 10만 2천 원. 예. 이익은 10만 2천이다. 하시겠죠? 그죠? 예. 이게 강가상각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결국 이거 했잖아. 그죠? 강가상각비에서 뭐 했죠? 처분 손익 했잖아. 예.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강가상각비에서 처분 손익.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 남았잖아. 요거하고 요거 끝나고 하면은 이제 부록해서 조금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팔지 않고 이제 재평가하는 거. 재평가. 또 뭐 손상 요 관계까지 하면은 유형자산이 다 끝나버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이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